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바로 두 번째 책을 출시를 했습니다. 저번에 절지동물편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파충류편인 파충류 도감이 나왔어요. 짜잔. 자,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부루만의 노하우, 그 다음에 부루의 사육 정보를 많이 실은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요. 제가 안에 살짝 보여드리자면 제일 먼저 처음에 출판했던 거는 앗 생물인 정부로가 왔다였습니다. 자, 이거였죠. 자, 여기 허팝님이랑 조섭친구랑 도깨비님, 에그박사님, 이렇게 만천곤충망 박물관 사장님까지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셨어요. 다다다다다다다다 캐릭터로 이루어진 이 책이었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구린이들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부루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파충류 책을 좀 일찍 만들었습니다. 짜잔. 1편의 이음 바로 2편, 이게 같은 출판사에서 출시가 된 거예요. 자, 두 번째 파충류 책입니다. 짜잔. 표지는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.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1편 여기 있죠. 1편 사진이 여기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추천사도 또 웅박사님께서, 그 다음에 우리 숭준님, 그 다음에 서울곤충산업연구회 회장님까지, 파충류, 도마뱀 부치, 표범 도마뱀 부치 등등에서 이렇게 사진도 있고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던 정보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. 굉장히 독특하죠? 자, 오! 이 곤충 카드까지 여러분들한테 이게 첨부돼서 가나봐요. 자, 짜잔, 대박사건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고 나서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. 예스, 알라딘, 교보문고, 인터파크 이렇게 네 가지에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각 서점마다 사은품으로 드린 생물카드의 종류는 다를 거예요.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하시면 같이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책으로 우리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.